아, 난 머릿속에 이름 바뀌었어. 어, 바뀌었어 지금. I think about you. 처음에만 대조하면 될 것 같아. 그, 거기서 만지면 될 것 같아. 자, 여기 이쪽. 빠. 오케이, 컴퓨터 한 번 더.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. 와, 마지막 공연을 했어. 한 달이 지났어. 마지막 공연하는데 마지막 공연을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아,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지? 라는 생각이 들었어. 또 해야 될 것 같아. 이게 한국 가면은 한국에서 투어 돌면은 되게 쉬울 것 같지 않아? 그러니까. 짐을 안 들고 다니잖아. 굉장히 편할 것 같아. 이거를 겪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. 쉬울 것 같아 되게. 근데 한국은 단점이 있어.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돼. 아, 그치. 아, 그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 이번 해보니까. 그러니까 뭐 하면 될 것 같은데. 이러면 되게 섭섭해 할 수도 있겠지만. 그럼 이런 말도 좀 미안한데 스타일리스트도 굳이 필요 없어. 뭐 그런 것에서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.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선물 사 선물 사갈게. 수고했다. 선물 사갈게. 이별 선물 사갈게. 잠시 이거에 뭔가 끝났다는 거에 실감을 나게 해주네. 작업해야 된다. 해야지. 이것이 진정한 뮤지션의 인생인가? 투어 끝나면은 작업하고. 작업 끝나면은 앨범 내고. 앨범 내면은 활동하고. 활동 끝나면은 공연하고. 난 1박 2일 간다. 1박 2일 가면은 그래. 가야지. 우리 이제 자자. 자야 될 것 같아 이제. 아, 야, 불 꺼. 가위바위보 마지막. 가위바위보. 예스. 마지막까지 돼. 완도 한 번도 못 해봤어. 저런. 형 마지막 표현에 잠시게 주세요. 아. 아까 살렸어야 되는데. 아. 지는 그림이 웃긴데. 아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자라. 야, 드라마 나왔다. 가위가위보. 가위가위보. 또라이. 나 2층이라고. 그럼 이겨야지. 이기든가. 이겨야지. 이기든가. 이기든가. 이게 철사 있어. 이게 왕보다 낫지 뭐. 왕을 한 번도 못 해본 대민이 형. 야, 진짜 한 번 안타깝다. 뭐야? 이거. 아, 안 보이잖아. 아, 네, 야, 자꾸. 아! 오늘 두 번 걸렸어. 아, 씨. 아! 야, 한 달 유럽 살던 지네끼리 춤만 지는 거야, 이제? 왜 이렇게 많아? 이런 추억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. 시청자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뭘 하는 건지.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가기 전에는 가서 무슨 게임 해야지 뭐 이런 거 했었잖아. 근데 가니까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. 그런 거 생각도 안 나. 그나마 왕 게임 한 거 한 것도 다행이야. 시작이 안 좋았어. 러시아의 시작. 야, 내일 내일부터 하자. 우리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하자. 내일 되면 야 어떡하지? 모스크바가 끝났는데. 이게 훅 지나가잖아. 야, 제니 상태랑 모스크바랑 그림 비슷해. 모스크바라 해. 근데 내일 하자. 하루 그치. 더 있으니까. 밤날 이제 비 오니까. 야, 비 온다. 야, 내일 하자. 내일. 어떡하지? 야, 나 한국 가야 되는데? 갔다 와서 하자. 야, 마지막에 프라 런던부터 거의 몰아 찍었어요, 우리. 런던부터 몰아 찍었어. 나라랑 바르샤바의 데이터 내용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? 바르샤바? 그게 뭐 공연인데요? 잤어요. 아, 잤어요? 그때가 공연이 중간에 껴있어서 독일이랑 어디 핀란드였나? 3일 연장. 아, 맞아. 3일 연장 사이가 폴란드라서 공연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그냥 기절했어. 한 명 빼고. 한 명? 파이팅이 있더라고. 아주 그냥 기절해버렸고. 아니야, 근데 그 나머지 한 명도 누구나 말씀드릴 것 같지만
술 먹고 뻗었어요. 근데 우리는 술을 한 잔도 안 먹고 잤잖아. 그냥 바로 잤어요. 그냥 바로 가자마자 바로 잤지. 그냥 기절하고 다음날 거의 좀비같이 바로 공항으로. 진짜 바로 잡아서 진짜 피곤했어. 그거는 촬영 날아간 게 아니고 촬영 안 한 거예요. 안 한 거예요.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. 그치? 맞아 맞아. 작죠? 작죠? 누가? 내가. 물이 2리터 100. 네, 이거 2리터예요 이거. 아, 맥주를 다 마신 다음에 촬영해야 돼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락 그 후로 하나. 아 저요? 네. 연락 안 하고 연락처도 모를 거야 아마. 왜 네, 연락처 몰라요. 100% 그러면 연출이었다. 아 뭐 연출이었죠. 연출이긴 했는데 뭐 반반 뭐 한 70대 30 아니었을까? 모르는 거죠. 어 몰라. 그렇다 칩시다. 귀여운 동생이었어. 근데 애가 되게 너무 어리고. 내가 너무 착했어.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야나한테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네, 시켰거든요.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거의 노예했어요. 어, 노예. 야 설거지 좀 해. 설거지 하고.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. 다음날 아침 우리 공연 그 갈 때 거기서 뭐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렇게 다 해놔줘요. 세팅. 너무 착했어요. 햄버거 좀 사와줄래? 다 해. 너무 착해가지고. 어, 너무 착했어. 그 미스테리 퀴즈 기억나세요? 퀴즈 하나. 왜 말 안 해? 네, 왜 말도 없는데 열심히 들고 나셨나 그 답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. 잘 모르겠어요 저도. 의무감에 들고 댕긴 거지 뭐. 찍어야 된다라는 거. 일단 뭐라도 남겨야 되니까. 뭔가 또 형이 못했으니까 왕을 한 번도 그래서 그냥 아 불쌍했다 아유 아유 이러면서 그냥 한번 해라 끊기면 하고 어. 괜찮은데 다음날 자기가 머리를 만질 수가 없어서 이상해. 아 맞아 머리가 이제 그 세팅대로 안 되니까 안 돼 어, 안 되지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. 코바도 얼마 주고 샀지? 6만 원인가 막 그랬지. 아 한 5만 원 6만 원 아 수제 포마드 거기서 파는 거 별로였잖아 발라봤는데 그거 발라요 지금? 지금 안 발라죠? 지금 머리 오늘 지금 잘랐죠? 머리를 잘랐죠. 그러니까 아니, 계속 썼었는데 아, 한국 와서 근데 좀 익숙해져 갖고 잘했었어. 아. 다시 한번 투어 간다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거 하나요? 이번에는 약간 밀란이나 동유럽 쪽 헝가리, 부다페스트, 루마니아 아 그런 데 좋겠다. 그쪽을 갈까 생각 중이야. 이번에 갔을 때 하지도 못한 열정으로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. 이제 좀 안 가본 나라를 또 가봐야죠. 유럽에서도 남미 쪽도 가보려고 하고. 남미도 그래, 남미도 생각하고 있어. 그렇다고 있어. 한국을 해야 되는데. 미국. 유럽. 유럽. 유럽이 미국이냐?